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처음으로 AI 노트북을 선보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두 회사의 신제품은 연산 기능을 보유한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된 차세대 인공지능 노트북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11시 자사몰에서 AI 노트북 갤럭시 북4 시리즈를 400대 한정 수량으로 판매했습니다. 내달 2일 공식 출시 전에 조기 판매에 나섰는데 판매 개시 이후 5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품절됐습니다. 이어 LG전자도 오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0대 한정의 2024년 LG그램 판매에 나섭니다. AI를 탑재한 노트북의 출시로 최근 큰 주목을 받아온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와 함께 코로나 이후 노트북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서 신규 AI 노트북 수요를 노리는 제조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